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부정선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민경욱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아이고, 요즘에 들어서 이 부정선거의 그 스케줄이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영화가 그때 나와서 영화가 완전히 저 화제가 됐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봉규 TV에서 지금 올려놓고 해서 뭐 엄청난 분들이 보고 계신데 전체로 보면 70만 명 가까이, 70만 명 돌파했군요. 70만 명 가까이 이제 봤고요. 네. 다음에 뭐 이 영화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시사회, 뭐 상영회 이런 방식으로 전국에서 네. 시사회가 이제 열립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번 토요일 날 21일 날 네. 강화 평안한교회에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상영회를 하고, 21일 다음에 날, 예. 21일 날 2시요, 오후 2시, 그다음에 네. 23일 날 네. 국회 도서관 대강당 300명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네. 거기에서 2시에 상영회를 하고요. 네. 다음에 23일날 그거 아무나 갈수 있는 건가요? 가는데 네. 저기 3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신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아. 신청하는 예, 네, 몇 번입니까? 번호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네네네. 번호가 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로 신청하면은 된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20 010 2257에 2257에 19입니다. 86 8619. 8619 010 2257 257에 8619. 여러분들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257에 8619. 이쪽으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네. 신청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좀 해주시면 네, 좋겠고, 23일날, 몇 시입니까? 23일 국회. 2시, 2시입니다, 네, 영화는. 국회 두시고요. 국회 2시인데, 그거 다음에는, 네. 속초에서, 11월 3일날, 11월 3일, 예. 11월 3일 3시에 예. 상공회의소 건물에서 이렇게 또 하고요. 상공회의소. 다음에 그 전날은 원주에서 또 합니다. 11월 2일은. 이렇게 이제 쫙 일정이 잡혀져 있고, 네. 10월 23일에는 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어떤 일이 그러니까,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23일날 2시에 앞서서 소통관에서 11시에 나. 황교안 대표, 저 박주현 대변인, 예. 박주현 변호사, 다음에 까뿌까라고 왜더 카르텔 영화를 만든 그 아주 재주 있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예. 사람이 이제 같이 나와서 인터뷰 저 기자회견을 하고, 네. 다음에 23일 영화 상영회 할 때는 저와 허병기 교수님이 같이 쓴 4.15 비밀 지령 2- 무한대승이라는 그 책이 네. 이제 토요일 날 나와서 23일 날 여러분께 이제 그날 그 상영회에서 볼수 있게 되고요. 예. 다음에 23일 날 또, 지금 다큐멘터리가 두개 나왔는데 네.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만화 영화의 제목은 네. 배춘잎 투표지 출생의 비밀이라고 해서 배투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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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춘잎 투표지 출생의 비밀이라는 만화 영화가 23일날 또각그 유튜브로 또 이제 상영이 됩니다. 이것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요. 그렇게, 23일날 만화 영화 23일, 애니메이션인 맞습니다. 거야. 배투출비. 그게 네. 상영이 되고요. 다음에 23일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네. 매주 목요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재판을 하는데요. 네. 재판을 하는데, 모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QR코드가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위헌소송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위헌소송을 냈는데,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이번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이 QR코드를 쓰지 않기 위해서는 6개월, 적어도 6개월 동안의 법령 정비, 제도 정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빨리 하라고 지금 거기에서 24시간 우리가 시위도 하고 있고, 그렇게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네. 그 26일 날, 이번에
대출입 투표용지 아니 그 QR코드의 사용과 관련한 판결이 있을지 없을지를 저희들한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오, 예, 그것도 네, 중요한 그러니까 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6일 날 그게 예고를 네. 23일 날 저희들이 받는 거예요. 받는 제가 원고 거네요. 입장에서.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일들이 지금 이제 23일 뭐 다음 주 이렇게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23은 일이 중요한 일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 네. 벌어지네요. 예. 네.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기자회견 뭐, 말씀해 주세요. 예. 기자회견 문이 확정된 것도 있고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네. 저하고 황교안 대표, 박주현 변호사, 다음에 까뿌까 이렇게 네 명이 이제 준비가 돼 있고 다음에 이거를 또 소개해 주신 분이 최승재 의원이십니다. 정말 훌륭한 어, 의원이신데 예. 예. 거기에서 저는 기자의 입장에서 4년 전, 3년 전에, 3년 반 전에 그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기자회견을 기자들 앞에서 한 적이 예, 있었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엇나가가지고, 저의 말이 맞다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그 국정원의 발표로 드디어, 네. 제 말이 맞았다는 것, 저의 입증이 주장이 됐죠? 맞았다는 것이 네. 입증이 이제 된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자들의 이제 주의를 좀 촉구하고 네.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가 배여 일화라고 해서 배춧잎, 여백, 일장기, 화살표, 이상한 투표용지들이 어떤 것인지 네. 네. 그것에 대해서도 좀 모형을 들고 가서 설명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있었던 뭐 이상한 그 통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거고요. 네. 예, 황교안 대표께서는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뭐 사전선 투표 폐지라든가 뭐 이런 제도적 개선 또 부정선거 사범들에 대한 단호한 조처 뭐 이런 것을 촉구하실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박주현 변호사는 지금까지 모두 6건의 이제 고소 고발을 이제 네. 연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에서 발표하기 전과 후가 다른 게 지금까지는 우리의 주장이었지만 뭐 국정원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옳은 얘기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우리는 그 국정원의 발표에 근거해서 이제 사람들을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고소고발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6건을 했는데 그 6건에 대한 이제 소개가 있을 거고 네. 까뿌까는 그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국회에서 한 거니까 의미가 있는데 그 그렇죠. 기자회견하고 이제 상영을 하는데 기자회견 때그 현역 그 국힘당 의원들 좀뭐 많이 와서 관심을 가질까요? 어떻게 아, 초대 좀그 했습니까? 기자회견은요, 네. 소통관의 기자회견은 네. CCTV로 국회 모든 의원실에 생중계됩니다. 아, 야, 예, 그거 좋네. 그런데 이제 그걸 켜보느냐, 안 켜보느냐가 중요하지만 네. 대개는 켜놓고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사람들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 그날 현장에 기자회견 할 때는 최승재 의원만 나올 것으로 제가 생각이 아, 되고요. 이만희 사무총장 안 나오나요? 이만희 사무총장도 예. 그때가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낼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죠. 우리 민경욱 대표님하고 좀 뭐니까 가까운 사이라고 그렇죠, 알려졌는데, 그렇죠. 제가 아니, 얘기는 하겠습니다. 이거 저 강력하게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당신 꼭 나와라 하고 좀 얘기를 맞습니다.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네. 또 영화를 국회에서 하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좀 와서 보고, 예.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국회 보좌진들이라도 와서 좀 예. 보면 이제 좋은데 그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것 같진 않지만 제가 친한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네. 관심을 갖게 할 거고 또 중요한 건요 네. 이게 국회 내의 행사기 때문에 그렇죠. 벌써 일주일 전부터 어. 여기에 대한 포스터 이런 게 아, 국회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아, 좋네. 예 예. 온라인 네. 오프라인으로 붙어도 있고 플래카드도 여기저기 걸려 있고 네. 다음에 전자적 방식으로 국회 의원회관 뭐 국회 본관 같은 데 가면은 계속 이제 돌아가거든요. 네. 국회 의원회관에도 이제 각 층마다 타면은 뭐 이게 이제 막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다는 행사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웨더 카르텔의 그 포스터가 지금 네. 계속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여야 국회의원들 할것 없이 아 이런 게 드디어 또 국회에서 또 상영을 하는구나 이래서 자극도 받고 네. 다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볼수 있는 계기도 될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민경욱 대표가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 그다음에 11월 2일 날, 11월 3일 날각 지방에서 뭐 속초, 원주 뭐 이렇게 지방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23일 날 기자회견은 11시고요. 기자회견 11시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상영, 영화 상영회는 상영은 2시. 2시. 예, 요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민경욱 대표, 이제 우리 저 부정선거의 스케줄이 굉장히 지금 바빠졌어요. 맞습니다. 저기 국정원이, 네, 노태학이 참 노태학을 지금 조사하고 수사 그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하니까 네. 예.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네. 예. 그게 뭐 압수수색이라도 빨리 네. 이제 들어간다 이런 게 알려지게 되면은 그뭐 하여간 그이 선거 제도의 개선을 가져오는 일대 큰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럼요. 예. 예. 아, 하여튼 우리가 선한 싸움이 이제 조금씩 진전이 되니까 끝을 보게 될 겁니다. 아, 예. 네. 그런데요. 네. 재밌는 현상 하나 좀 예. 같이 우리 대표님과 나누고 싶은 게 네, 있는데 말씀하세요. 네. 옛날에 요즘 들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 옛날에는 제가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잘 들어주고, 아, 그런 게 있었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들어주었던 사람들이 네. 요즘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막 짜증을 냅니다. 왜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지 부조화죠. 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하. 옛날에 제 말에 100% 동의를 해서 제 얘기를 들어준 게 아니고 네. 속마음으로는 이 쪼다 같은 놈참 애쓴다. 너 아. 참, 저기 뭐야 돈도 안 되는 일에 돈 쓰고 돈독하고 사람들한테 욕 먹고 아유 그래 아유 가련한 놈 이래서 얘기를 들어줬던 사람이에요. 이해 아. 어떻 그래 네 얘기가 틀리지만 고생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이랬던 사람들인데 예. 요즘엔 국정원에서 그게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럼 저놈 말이 맞았고 내가 틀렸던 거야? 그렇지. 이러니까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예요. 왜? 아하. 예. 예,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데, 예, 그게 사실, 자기네들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게 틀렸다라는 발표를 국정원이 하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는 짜증을 내요. 막 그냥 짜증을 내고, 아,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전에는 가만히 들어주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더그좀 약간 더 적대적으로 예. 변한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믿고 싶 일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면 아 저게 사실이었네 내가 틀렸네 지금까지 이 사실 팩트를 위해서 애를 쓴뭐 이봉규 민경욱 이런 사람들 참 내가 바보 같고 나쁜 사람들이라는데 내가 틀렸었구나 이런 반성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요즘에 아니 왜저 국정원까지 들어와가지고 뭐 음모론이야 저 음모론에 펴고 있어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예, 그래서 참그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 뭐, 그래도, 뭐, 우리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럼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예, 노태학 수사가 분기점이 돼서 수사하다 보면 쭉쭉쭉쭉 자료가 나갈 거니까요. 그 네. 이제 밝혀지는 날이 곧 올이라고 봅니다. 밝혀져야죠. 예, 네. 맞습니다. 네, 민경욱 대표 고생하시고 있는데 조금만 더 고생하시죠, 뭐. 예, 함께 고생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런 일정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23일 날 국회에서 11시에 기자회견하고 2시에는 그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하니까 국회의원들, 특히 아니 민주당 놈들이야. 그뭐 나오겠습니까? 국힘당 의원님들 좀 당번이라도 좀 정해서 전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야, 몇몇 사람 정해서 대표로 좀 보고 뭐좀 요약해서 브리핑을 좀 해다오 하고 당대표라든가 원내대표가 좀 순번을 불침번 치듯이 야, 그한두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진짜. 그리고 나머지는 몇 사람 보좌관들이라도 야, 그뭐 김보좌관, 이보좌관이 가서 영화 잘 보고 기자회견도 잘 보고 좀 메모 좀 해가지고 좀 나한테 좀 요점을 좀 말해줘. 요 정도 노력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자, 간곡한 부탁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들이야, 뭐 행정관들 뭐까지 제발 좀몇 사람이라도 와서 이거 영화 보면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국정원에서 나왔잖아요. 부정선거라고. 그러면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노태학 지금 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수사 착수한다니까. 아, 좋아요. 좋은데 여기 실물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그 수사하는 데도 참고가 돼요. 검찰에서도 좀 나와 주시고 예.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건 우리가 또 이런 걸 당연한 걸 부탁을 드려야 되니까 언제까지 눈 감고 있을 겁니까? 그리고 저 조중동의 훌륭하신 기자님들, 훌륭하신 그 데스크 높으신 분들 왜 이렇게 뒤늦게 취재했냐고 탓하지 않을게요. 지금이라도 이거 나와 보시고 이제부터라도 취재 응해 주세요. 니네가 늦었다, 우리가 먼저다 이런 자랑 안 할게 우리가. 아, 절대 안 할게. 지금이라도 취재력 좋잖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조중동의 명예를 이번에 다시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진짜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유, 안 탓할게. 예. 근데 이렇게 일정이 흘러가는데도 계속 무관심을 가지면요. 진짜 나중에요. 국민들한테 큰 질타받아요. 진짜라니까. 아, 사실이 나와서 기어다니는데, 그리고 사실이 말을 하는데, 아, 일부러 애써 외면합니까?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